시작하겠습니다. 불타는 셀럽 오늘은 작가 겸 배우 정은혜 씨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은유 씨 작가이고, 오리지널 블루스 티노님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재밌으세요? 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미역을, 사람들을, 얼굴들을 그리죠. 그때는 또 2016년부터 문놀이에서 사람들을 쭉 그렸어요. 그래서 2,000명을 그렸고, 2,000명을 그렸으니까, 많이 그렸죠. 지금까지는 4,000명까지? 4,000명이요. 와, 정말 많이 그리셨네요. 한명 아니, 그리는데 4,500명까지. 4,500명이요? 네. 한명 그리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그때는 문요리에서는 20분, 30분, 40분 했었죠. 그리셨던 사람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님들, 아이들, 뭐 강아지, 또 어른들, 또 노인들, 아직까지 다 기억하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 손님들을 들이 기억하죠. 손님들이 제가 그린 거를 그 손님들이 저를 기억하죠. 서로 기억하는 거네요. 그렇죠. 얼굴은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신다고 처음에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죠. 그대로? 아니면 좀 뭔가 그 보인 사람의 대로 그리죠. 보이는 대로? 주로 은혜 작가는 그릴 때뭐 얼굴 대충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그냥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가시는구나. 그리잖아요. 네. 어떨 땐 옆에서부터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서 그린다기보다 되게 그냥 자기가 정말 말대로 보이는 대로 직관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림이 다 틀리죠. 구도도 멋대로고 재생도 틀려요. 그런데 이제 그려놓은 완성된 그림을 보면 뭔가 틀리다 맞다를 논하기가 무색한 어떤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예술보다 매력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화풍이라고 해야 되나? 강하게 어쨌든 있죠. 그런 게 있는 게또 화가는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화가니까 그거를 뭐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그런 영역은 그냥 맞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음에도 엄마가 그림을 가르치는 거 무의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고 어떤 스킬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림을 즐겁게 할수 있는 거.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계속 욕구를 좀 불러일으켜 주고 이런 데더 훨씬 더 집중하는 거죠.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릴 때는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생각도 들죠. 뭐
김미경 작가. 네. 생각나게도 나고 또 동료들. 네. 생각하죠. 네,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네. 요즘 누구 생각 제일 많이 나요? 김미경 작가요? 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요? 그분? 그건 개인이고. 아, 네. 그래서 비밀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김미경 작가 생각 많이 하시고 부모님 생각은 안 하세요? 글쎄. 안 하시는구나. 네. 또 없으세요? 김미경 작가 말고는? 제 동생도 생각나죠. 네. 김미경 작가가 누구죠? 얘기해 주세요. 누구예요? 김미경 작가가 누구예요? 엄마의 대선배세요. 네. 뭐 하시는 분이시죠? 원래는 한겨레 기자 사람이었고. 네.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옆에 빵빵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다가 작가로 된 거죠. 어떤 작가? 꽃 그리는 작가세요? 아, 화가신가요? 네. 꽃을 그리시는 화가시구나. 자주 만나시나요? 김 작가님은? 자주는 못 뵙고. 요즘엔 은혜 씨가 너무 바쁘죠? 가끔씩.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2013년부터. 네. 그렸어요. 네. 그냥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 네. 옥천에서. 네. 엄마 화실에서. 네. 그날은 아이들이 미술 학원 다닐 때 저도 청소하러 갔었죠. 알바를 했었죠. 그냥 뭐 청소 같은 거. 네네. 했었죠. 네네. 근데 청소를 하다 말고. 네. 그림을 그렸죠. 네. 그랬는데 재미있어서 계속 그리게 되셨나요? 그려보니까 재미있었어요? 그쵸, 뭐. 네네. 네. 그러면 왜 더 일찍 그림을 안 그렸어요? 더 일찍 그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늦게 했어요. 그때는 또 제가 2013년 2월 27일 날. 그때는 잡지에. 네. 향수 드는 외국 여자를. 네.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네네.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네.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은혜의 작가가 아주 좋은 재능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발견했어요. 아, 늦게 발견했구나. 네. 재능. 저는 은혜 그때가 23살인데. 네. 그냥 장애인 딸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교육시켜서 뭔가 교육시키고 교정받아야 되고 불완전한 존재로만 여기고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뭐 언어치료 교육, 뭐 생활교육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인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죠. 은혜의 그 은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내가 하고 있지 않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저는 깨달으면서 그 이후에 저도 은혜 씨를 새롭게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그렇죠. 뭐 저는 또 이것도 아니 예술도 이것도 노동이다 해서 네. 또 동료들이랑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정시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같이 어울려서 네.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점심도 같이 먹고 또 뭐 카페 가거나 하죠. 같이 차 한 잔도 하면서 네. 저도 썸 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아, 썸 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좀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네네.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네. 그렇죠. 네. 뭘 중요하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분이에요? 썸 타는 분은? 글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분 생각하면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웃음이 나와요. 네네. 자주 만나세요, 그분은? 그렇죠. 네. 같이 하니까. 아, 만나서 그러면 뭐 그림 그리세요? 네, 그리죠. 그림 그리세요? 네. 그림 그리면서 친해지셨구나. 그럼요. 네네. 또 이번에는 6월 7일부터 네. 7월 1일까지 네. 압구정에서 네. 전시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전시회를 하시는구나. 저 말고도 네네. 다 같이 네. 동료들이랑 네. 전시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압구정동에서요? 네. 네네. 그러면 그림 거기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얼굴 그림이겠네요? 제 거는 네. 지하 1층에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채색도 있고. 네. 앤버 갤러리라는 곳에서 네.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김우빈 오빠도 네. 그 꽃을 화환으로 네. 보내주셨어요. 아. 네네. 김우빈 오빠는 드라마 때문에 알게 되신 거죠? 알게 되었죠. 네네. 저랑도 개인 토크하게 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드라마는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촬영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힘들지 않고 네. 제가 처음에는 네. 서촌에서 네. 청상동 갤러리에서 개인 네.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희경 작가님이 네. 오신 게 아니라 네. 저를 보고 싶어해서 네. 찾아오시고 네. 키운 강아지 그림도 네. 사셨고 네. 또 인터뷰도 하고 또 네. 섭외를 해 주신 거죠. 네, 네. 근데 그냥 섭외가 아니라 네. 당중은 네. 드라마로 네, 네. 찍겠다 네, 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오케이 했어요. 아,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하셨구나. 네. 드라마로 하게 되었죠. 네, 네. 제가 2006년에 네. 다섯 개 시선이에서 네. 영화를 네. 출연했었어요. 네, 네, 네. 그걸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네. 처음에는 네. 출연 섭외가 아니라 네. 인터뷰하러 왔다가 인터뷰하다가 아예 출연해 달라는 섭외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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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전에
2006년도에 찍으셨던 다섯 개의 시선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섭외를 하셨구나. 네. 네네네. 재미있으셨어요, 촬영은? 뭐 신기했죠. 뭐 그 드라마가 저한테는 처음이었고 네. 좀 낯설기 하는 거는 아니었고 뭐 재밌었어요. 뭐 네. 힘들지 않고 또 뭐 환일도 없고. 네. 거기 또 잘생긴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빈 네. 오빠도 네. 또 차승원 선배도 네. 또 이병헌 선배도 그렇게 보면 네. 잘생겼고 네. 좀 멋있긴 한데 네. 근데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죠. 네. 그래도 어쨌든 잘생긴 남자들하고 같이 드라마 찍으면 즐겁긴 하셨죠. 그렇죠. 네. 그 김우빈 씨만 오빠고 나머진 다 선배네요. 김우빈 씨랑 제일 친하셔서 그런가? 네. 근데 우빈 오빠가 아니고 그냥 선배예요. 뭐 네. 원래부터 저보다 선배이고 네, 네. 그냥 뭐 말도 놓기도 했어요. 네, 네. 드라마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밖에 다니시다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네. 가면 네. 강연할 때 네. 애들이 저를 좋아하죠. 네, 네. 뭐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막 알아보지 않아요? 이제? 그럼요. 네. 뭐 서비스도 주시고 하시죠. 네. 또 군산 이성당 베이커리 군산에서도 네. 네, 네. 또 목욕탕에 또 아줌마들이 빨개 벗고 알아보시고 하시죠.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다니기 좀 불편하시기도 하겠어요. 아니에요. 네. 좀 불편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좋아요. 네. 뭐 사람들이 뭐 사진 찍자도 네. 하시고 네. 또 사인 해주세요도 있고요. 네. 네. 많죠. 그 전에도 사인 드라마 촬영 전에도 사인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아, 네네. 원래 유명하셨구나.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되셨나?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알아봤어요? 에이, 아니에요. 또 아빠가 감독님이어서 네. 또 니얼굴 은혜씨 유튜브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구독자를 많이 누리고 하시죠. 네. 잘 봤다고. 네네.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세요? 잘해주세요. 그럼요. 네. 뭐 커피나 사주고 하시죠. 아, 커피 사주시고. 네.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세요? 유명한 만화가이고 네. 또 젊었을 때는 또 지점토 일러스트로 네. 방송도 많이 했었고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방송도 많이 나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유명한 아이였고 네. 지금도 저도 유명하죠.
네, 유명하시죠. 또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그림 말고? 그림 말고? 네, 또 다른 거 어떤 거 즐거우세요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또 제가 70, 7080을 좋아해요. 아, 네, 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7080에서? 뭐, 글쎄, 뭐 김종찬? 김종찬, 네. 좋아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아하기도 하고. 네, 네, 네. 또 빛과 소금이나 뭐 시청 브루스. 네, 네. 좋아서 또 김현식도 좋아하고. 아, 네, 네. 또 드라마에서도 노래 하셨잖아요. 네. 네. 골물길이요. 네, 네, 네. 그것도 시청 브루스예요. 네, 네. 자주 부르시는 노래는 그러면 어떤 노래세요? 요즘에 자주 부르는 거 뭐예요? 어떤 노래 부르세요? 글쎄. 그냥 뭐 하라 그러면 다 부르더만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노래를 조금 불러달라고 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저 노래 부를 때 제가 굉장히 울었었는데. 하얀 나비. 예. 이거죠? 네. 저 노래를 들으면서 네. 제가 늘 은혜를 보고 슬퍼했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 같아서 슬퍼하지 말아요. 꽃이 지면 다시 필걸. 슬퍼하지 말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은혜 씨.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되게 어머님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엄마가 저를 잘 낳았죠. 네. 엄마가 젊었을 때 네. 26살 때 네. 낳았죠. 네, 네. 90년도에 네, 네. 좋은 어머님이고 좋은 따님이고 그런 것 같아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빠요? 글쎄, 몰라요. 뭐 바쁜 일 있나?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지 않으세요? 했었죠. 네. 여행도 자주 가세요? 여행은 자주 가는 게 없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일본, 중국도 가봤었어요. 네, 네. 또 제주도도 몇 번 갔었고 네. 또 속초도 네. 은베이가 어렸을 때도 같이 갔다 왔었어요. 네, 네. 은혜 씨 엄청 다니시는 분이세요. 저보다 많이 다니시는 거 같아요. 제주도 갔다 온 지 네.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고. 엊그저께도 속초 갔다 오셨던데? 맞아요. 네. 전국 팔도를 얼마나 다니는데. 네. 은혜 씨처럼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 그 호주에서도 또 네. 시드니에서 네. 저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갔었죠. 그래서 네 역을 영화 사용도 했었어요. 네. 초청을 해서. 전시도 하고. 시드니 블루스 행사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네. 또 거기는 다우중군 네. 몰델로 네. 애나를 만났어요. 네네. 네. 어려요. 네. 엄청 예쁘죠? 시드니 블루스는 재미있으셨어요? 그럼요. 네. 여행은 많이 다니시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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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다 돌아가지고. 네. 또 여행 어디 근래 여행 잡혀 있는 계획이 있나요? 글쎄. 12월에. 12월에. 아, 제가 그 뉴욕에서 또 초청을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예. 12월에 네. 가기로 했어요. 네, 네. 와,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해외도 1년에 몇 번씩 나가시고 전국도 다 다니시고. 네. 여행 작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행복하게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또 하시고 싶은 말 또 있으세요? 혹시 팬들한테? 팬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팬들한테는 뭐 항상 그렇게 좋은 말 해주시고 하시죠. 또 뜨거운 말도 하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좋아하시고 네. 하시죠. 네네. 또 감사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